여러분, 나중에 영상에 나오겠지만 첫 월급을 받아서 좀 돈이 생기니까 이것저것 좀 샀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에버랜드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에버랜드에 갈 때 필요한 것도 좀 사고 결론은 돈 좀 썼다. 근데 그렇다고 막 2, 30만 원, 3, 40만 원 쓴 건 아니고 그냥 뭐 주제도 없어요. 그냥 제가 보면서 사고 싶었던 거 그냥 산 그냥 이것저것 언박싱입니다. 그런데 그 이것저것이 좀 많아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둘, 작은 거 셋. 4월에 올 택배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어서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여기 없는 이거. 이게 바임인데요. 제 친구들이 이걸 많이 먹어서 저도 이번에 큰맘 먹고 샀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효과가 좋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모든 다이어트 보조제는 식단과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전 식단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 핑계지만 정말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알아요, 핑계인 거. 아직 의지가 그렇게 엄청나진 않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마셔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 분들 보면 이런 거 공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구해서 사가지고, 원래 바이미가 좀 비싸요. 가격이 나가는데 좀 할인된 가격으로 4박스에 11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건 타트 체리 맛이에요. 근데 석류 맛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이 큰 것부터 뜯어볼 건데 얘는 테무에서 구매했어요. 저번에 테무는 좀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해보자. 그리고 테무가 엄청 싸잖아요. 근데 모아보면 돈 몇만 원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테무랑 알리에서 악세서리들 발암물질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악세서리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봐볼게요. 일단 얘는 네일팁. 제가 지금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네일을 못하잖아요. 가격도 싸길래 한번 사봤어요. 제가 엄지손톱이 진짜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지에 맞는 게 있을까 싶네. 엄지손톱에 맞는 게 있네. 근데 얘 엄청 커요. 얘는 다음에 붙여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쿠션. 엄청 말랑말랑 할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말랑말랑? 좀 쫀쫀한 느낌이 강해요. 제가 지금 클리오 쿠션을 발랐거든요. 화장한 거예요, 위에 화장한 게 의미가 있나? 아무튼 기존 쿠션에 비하면 엄청 커요. 이게 기존 쿠션 크기면 이게 테무에서 사는 크기.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글쎄요, 저는 이 제품 그다지 추천드리진 못하겠어요. 잘 발리는 느낌도 모르겠고, 만약 쿠션을 잃어버리셨다면 싼 맛에 사는 거 추천드리지만 굳이 쿠션이 있는데 전 이걸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얘는 미니 쿠션. 얘는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 옆에 코 옆에나 이런 자잘자잘한 부분들 채워주는 용이에요. 손가락 퍼프. 핑거 퍼프는 추천드릴만 해요. 제가 코 주변이 항상 잘 뜨는데 이걸로 쿠션 바르고 나서는 안 떴어요. 구석구석 꼼꼼히 잘 발리는 것까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해서 구매할 맛 나네요. 그리고 집게머리 가발. 얘는 지금 해볼게요.
좀 하긴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진짜 대충 한 거거든요. 이런 느낌. 그 다음 이건 뭐? 아, 제가 뭘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안경. 일단 알은 빼줄게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잠옷에 입어서 웃겨 보이는 거. 자잘구리 한 건 다 뜯은 것 같으니 옷을 뜯어봅시다. 치마요, 치마. 캉캉 치마. 오! 이 캉캉 치마가 여러분 빅사이즈로 사면은 항상 길이가 애매하고 길어서 제가 싫었거든요. 저 다리가 짧기 때문에 치마가 길거나 애매한 길이면 다리가 더 짧아 보여서 잘 안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짧은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제가 이거를 제일 큰 사이즈를 시켜가지고 냄새는 이상해. 어쨌든 제일 큰 사이즈를 시켜가지고 길이가 너무 길까 봐 걱정했는데 괜찮은데요? 짠. 그 다음에는 사이즈 괜찮아요? 날씨가 요새 엄청 더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제 영상 시점에선 3월이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4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낮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낮에 25도? 막 어쩔 땐 28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여름 옷을 사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입고 다닐 건 아니고 진짜 여름 되면 입고 다닐라고. 얘도 입어볼게요. 대모에서 산 옷이라 크게 기대 안 하고 구매했는데 마감 처리나 질이 나쁜 것도 아니어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약간 중고 빈티지 샵에서 싼 값에 예쁜 옷 겟한 느낌이랄까? 제가 입은 건 77 사이즈인데요. 아쉽게도 77 사이즈는 품절이고 4에서 66 사이즈까지만 남아있어요. 이 옷의 좋은 점이 부유방까지 가려져서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연청 바지랑 같이 매치해줬는데요. 되게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포카리 스웨트 모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색감의 코디예요. 전에겐 좀 쌀쌀하니까 이 위에 가벼운 가디건까지 매치해주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옷이 얇아서 좀 비치는 타입이다 보니까 안에 밝은 색 계열의 속옷을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잠옷. 제가 잠옷은 무조건 크게, 무조건 편하게 주의라. 근데 이게 테무에 엄청 많이 떠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얘는 지금 입어볼까? 어머, 갑자기 공주님이 탄 것 같은 기분이야. 오,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괜찮은데? 공주님. 아, 여러분. 테무? 자주 시킬 것 같아요. 테무는 이제 끝이고요. 얘는 앙베더데이에서 구매했어요. 레이어드 후드 집업인데요. 요새 레이어드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레이어드가 이제 좀 되게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기 식으로 유명해진 거지 솔직히 레이어드는 전 옛날부터 사람들이 꾸준히 입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만 해도 레이어드는 되게 자주 입었어요. 근데 요새 좀 유난히 레이어드가 엄청 뜨고 있긴 한데 어쨌든 얘는 레이어드 형식으로 돼 있지만 하나입니다. 이렇게까지 더워지기 전에 사가지고 아 좀 너무 더우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굉장히 얇아요. 여름에도 저녁에 해지면 좀 쌀쌀하잖아요. 그럴 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입어볼게요. 와, 여러분 이 옷은 진짜 진짜 강추 강추 또 강추드립니다. 제가 이 옷 입고 친구랑 종로 맛집 갔다가 사장님한테 진짜 몸매 글래머러스 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가릴 부분은 다 가려주고 라인 잡아줄 부분은 잡아주는 느낌이라 훨씬 날씬하고 슬림해 보여서 마이너스 5kg까지 가능하답니다. 저는 카고 느낌의 스커트를 입어줬는데 진짜 힙하고 찰떡이지 않나요? 얇은 긴팔이라 이런 환절기에 예쁘게 입기 정말 딱인 상이에요.
이 옷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통통 룩북 유튜버분들도 많이 입으셨는데 왜 많이들 입는지 정말 납득가는 옷입니다. 사이즈도 88까지 다양하게 나오니까 마음 놓고 구매하세요. 그 다음은 제가 요새 엄청 빠져있는 데이지 투웰이에요. 제가 데이지 투웰 옷을 정말 좋아하는데 산 거를 되게 그냥 기본템만 샀어요. 왜냐면 진짜 데이지 투웰 옷이 너무 예뻐서 이것도 사야지, 월급 받으면 저것도 사야지 하고 장바구니에 다 넣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를 하나만 사도 3, 4만원인데 두 개 하면은 10만원이 그냥 뚝딱이어서 근데 너무 비싼데 진짜 좀만 있으면 여름 올 텐데 여름 옷도 많이 살 거면서 지금 내가 이걸 사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가성비 괜찮은 것 같은 기본템만 샀어요. 가성비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진짜 입을 것 같으니까 산 거지. 짠! 둘 다 회색이었네? 그냥 나시가 예뻐서 산 건데 안에 캡이 들어있네요. 요새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브라입고 그 위에 나시까지 입으면 좀 덥고 찝찝하고 땀이 더 잘 난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브라라는 속옷 자체가 편한 속옷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안에 캡이 들어있습니다. 신축성? 당연히 좋죠. 이거 너무 예뻤어요. 모델분이 이거 입으신 거 봤는데 진짜 예뻐가지고 겟 하고 싶더라고요. 여름에 무조건 입고 다닙니다. 짠! 귀엽죠? 엄청 잘 늘어나요. 우와! 엄청 잘 늘어나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잘 늘어나는 거 처음 보네. 얘랑 근데 같이 입으면 되게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얘랑 같이 한번 입어볼게요. 막상 입어보니 나시는 신축성이 좀 아쉬웠어요. 잘 늘어나기는 하는데 전 가슴 부분이 많이 답답하고 부유방을 전혀 안 그려주는 옷이라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바지는 역시 잘 늘어나고 끝마감이 흘러내릴 느낌이라 편하고 주름 포인트들이 더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꾸안꾸 데일리 스타일로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얇은 셔츠나 가디건을 입어줘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다시 나시 얘기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단추를 다 잠그는 것보다 한두 개 풀어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예뻐요. 다 잠그면 가슴이 매우 답답해 보여서 더 부해 보인답니다. 그리고 얘는 에버랜드 가서 입으려고 산 옷인데요. 제가 원래 기존에 가서 이거 입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발송을 안 하는 거예요. 발송이 지연돼가지고. 근데 제가 금요일날 가면 목요일까지 와야 되는데 목요일날 발송할 기세길래 그거 취소하고 열심히 샵 출발을 찾아서 구매한 옷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게 더 이렇게 급하게 찾은 이 옷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색 하니까 뭔가 감이 오지 않으신가요? 이번에 에버랜드에서 산리오 튤립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산리오 캐릭터 하나씩 맡아가지고 컨셉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저 이런 약간 유치 뽕짝한 거 좋아하거든요. 컨셉하고 꾸미고 시멜로로 이런 거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는 마이멜로디로 골랐고 저는 시나몰로로 골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다른 친구랑 롯데월드 갔을 때 사놓은 머리띠가 시나몰로 머리띠여서 막 시나몰로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굳이 꼭 시나몰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머리띠가 있으니까 시나몰로를 해야겠다 싶었던 거였어요. 아니었으면 제가 마이멜로디 골랐을걸요? 저 요새 분홍색이 또 빠졌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하늘색 이걸 사봤습니다. 생각보다 빅사이즈 하늘색 옷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데이지 투웰에서도 정말 예쁜 게 많았지만 아쉽게 데이지 투웰은 배송이 조금 느린 편이라 구매하지 못했어요. 자, 엄청 얇아요. 와, 진짜 얇아요. 이거 엄청 얇습니다. 위에 아무리 더워도 이것만 입는 건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위에 뭘 걸쳐야겠죠? 오플 숄더 형식이에요. 일단 한번 얘도 입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테모에서 산 캉캉치마랑 같이 입어봤는데 진짜 찰떡이에요. 정말 급하게 하루 만에 골라서 구매한 건데 이렇게 예쁘면 어쩌자는 거야. 신축성도 정말 좋고 저 오플 숄더 포인트와 앞부분의 셔링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저런 셔링 포인트가 있으면 뱃살도 덜 나와 보이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는 이렇게 입고 에버랜드에서 사진 정말 많이 건졌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온 택배 언박싱이 끝났는데 제일 중요한 택배 하나 안 왔어요. 제가 에버랜드 가려고 친구랑 컨셉을 맞췄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방도 귀엽게 샀거든요. 안 와요.
금요일 아침 일찍 가니까 적어도 내일까지 와야 되는데 택배가 안 와요. 그래도 옷은 오늘 못 입어도 에버랜드 당일날 못 입어도 다른 날이라도 입을 수 있는데 그 가방은 이번에 못 매면 매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돈 낭비란 말이죠. 물론 이제 웰컴 쿠폰 해가지고 무슨 1300원에 사긴 했는데 어쨌든 아쉽잖아요. 1300원도 돈이잖아요. 내일 그 택배가 오기를 정말 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와야 돼요. 어쨌든 오늘 택배는 여기서 끝! 여러분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언박싱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상태가 꼴이 아무리 봐도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은 얼굴이 안 보이는 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버랜드 가려고 샀던 가방인데요. 문제는 웃긴 게 에버랜드 갔다 오고 바로 다음날 왔더라고요. 진짜 얄밉게. 아무튼 알리에서는 다시 안 시킬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리에서 한번 시켰다가 사기당한 이후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알리 구매였는데 아, 한 번만 더 사보자 했는데 이렇게 너무 늦으면 좀 그냥 못 살 것 같아요. 테무보다 훨씬 늦게 왔어요. 짠! 일단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것보다 훨씬 작을 줄 알았거든요? 이런 느낌? 수납 공간도 오 되게 넓은데? 오 뭐야? 근데 뭐 에버랜드 한 번 더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죠. 네. 아 제발 한 이틀만 더 빨리 오지. 진짜 이틀만. 아 진짜 아쉽다. 정말 갖고 갔으면 너무 귀여웠을 텐데 진짜 아쉬워요. 두 번째는 에이블리. 이게 마르신 분들한테는 되게 박시한 스타일의 옷인데 저한테는 딱 맞을 것 같네요.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일단 한번 매치해서 잘 입어볼게요. 어? 생각보다 되게 큰데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살짝 여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큰 기대 안 하고 막 입으려고 산 건데 뜻밖의 성공이에요. 넥라인은 그냥 평범하게 일자로 입는 것보다 이렇게 어깨 한쪽 내려서 입는 게 훨씬 포인트도 살고 예뻐 보여요. 블랙은 너무 심플해서 그냥 카키색으로 구매했는데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끝나시나 긴바지랑도 같이 입어봤는데 저 같은 퉁퉁이들은 그렇게 입으면 좀 더 부해 보이고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반바지랑 튜브탑만 입어봤더니 이게 훨씬 늘씬해 보이고 여리한 느낌도 있으면서 예뻤어요. 짜자잔. 이렇게 해서 거의 9만원어치는 않은데 올리브영에서 올리브데이로 세일해가지고 산 제품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올리브데이라고 사은품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얘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제일 간단한 거 제가 충전기가 망가져가지고 귀여운 보라색깔 충전을 샀어요. 이게 귀여워 보라색. 그다음에 얘는 리베날 리무버 클렌징이고요. 저희 집은 요새 계속 식물나라 제주 탄산수 딥 이것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이 항상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세일을 했어요. 그 8,000원대로. 그다음에 얘는 스킨 바이오더마. 제가 바이오더마 스킨 예전에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스킨을 굉장히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로션은 그냥 조금만 해가지고 탁탁탁탁 바르면 되는데 이제 스킨은 화장솜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스킨이 빨리 닳아요. 그래서 로션은 아직 남았는데 스킨이 거의 다 써가지고 얘를 샀는데 전에 사고 좋았어가지고 다시 구매하게 됐습니다. 저는 약간 새로운 도전은 잘 안 하고 썼던 거 계속 돌아가면서 쓰는 주의라 얘는 할인해가지고 500ml에 17,000원. 100ml짜리는 요만한 거 있거든요. 이거는 6,800원이었고 100ml로 500ml 중간 사이즈 한 300ml 정도 되는 중간 사이즈는 할인을 안 하고 17,000원인 거예요. 근데 500ml도 17,000원에 할인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샀어요.
그리고 얘는 토크포스쿨 뷰러예요.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뷰러가 있는데 전 뷰러 아무거나 쓰거든요. 제가 저번에 기린 친구 집에 가서 놀았을 때 이 뷰러를 사용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되게 잘 올라가가지고 5,000원 주고 사봤습니다. 얘는 세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런 거 꼭 친구 거 써서 괜찮아가지고 샀는데 내가 쓰면 별로인 거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얘는 순삭 마스카라 리무버입니다. 아,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희 엄마가 마스카라를 좀 진하게 하시는 편인데 진하게 하다 보니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이게 근데 대박인 게 이게 9,900원이었거든요. 대박인 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쟁여왔습니다. 9,900원이었어요. 세일 안 할 때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도 이제 위에 속눈썹은 펌을 하고 있지만 아래 속눈썹은 펌을 안 하고 마스카라나 뷰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평생 뭐 마스카라 사용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로 사용하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스카라. 저 같은 경우는 마스카라를 사용 안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사용하시길래 엄마랑 같이 올리브영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엄마 거? 같이 쓰는 거 이렇게 키스미 마스카라도 괜찮고 아이라인도 괜찮은데 아이라인은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 친구 사려고 사실 갔던 거나 다름없죠. 제가 쿠션을 클리오 거 쓰다가 웨이크 메이크 걸로 한번 바꿔봤는데 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오 리필도 주시네. 다행이다. 얜 21호고 얜 22호인데 그래서 쿠션 이 케이스가 다른 건가? 아무튼 얘는 엄마한테는 맞았지만 저한테는 너무 밝았어요. 이 21호 바닐라는 저한테 너무 밝았고 그래서 22호로 사본 거예요. 차이를 좀 보여드리자면 얘도 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수 한 번 더 한다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너무 시원한데? 기존에 바르던 21호를 발라볼게요. 자, 이게 21호. 이게 22호입니다. 차이가 딱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더 잘 보이죠? 왜냐면 얘가 더 밝고 더 하얘니까. 근데 확실히 제 피부에는 22호가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반 보면 진짜 딱 보이죠? 근데 몰골이 심각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이렇게 반반 보면 여기는 훨씬 하얗고 그래서 저는 이거 바르면 좀 얼굴이 둥둥 떠다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훨씬 제 피부랑 맞는 느낌이죠. 저한테는 확실히 22호가 맞는 것 같고 엄마가 저보다 좀 더 하얗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21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아이라인은 저는 그냥 아무거나 써가지고 1+1인가 릴리바이레드 거 구매했어요. 하나는 애쉬 블랙, 하나는 애쉬 브라운인데 초점이 1도 안 잡히네. 카메라가 일을 너무 잘해서 제 얼굴 말고는 다른 걸 아무것도 인식하질 않아요. 왜 초점 못 잡는 거야 도대체? 되게 나에게 충성심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초점 못 잡는 거니? 그래서 얘만 따로 가져와 봤습니다. 손등에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애쉬 블랙이고 얘는 애쉬 브라운. 둘 다 애쉬 계열이라 색이 진하진 않아요. 약간 다이소에 파는 수채 음영 라이너 느낌이랄까? 아이라인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쉬 계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색은 아이라인 뿐만 아니라 애교살 그려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색이 연해서 되게 잘 지워질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진짜 안 지워집니다. 좀 더럽지만 침을 묻혀서 지워봐도 조금도 번지지 않더라고요. 문질은 손가락에 묻어나옴도 전혀 없었어요. 어쨌든 4월에 이것저것 시켜본 거 끝입니다. 5월 되면 더 시키지 않을까요? 6월쯤 되면 여름 옷 살 거고 5월에는 아직 안 살 것 같아요. 6월쯤 되면 살 거고. 근데 오늘 화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이제 꺼야 되는데 끄기가 싫네.
썸네일이라도 찍어볼까? 다음 영상은 다시 일상 브이로그 시작될 거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